네, 반갑습니다.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앵두금성 분석소 한국 광역 보석 감정원의 박현철입니다. 보고 계시는 것은 이제 원소 기호 25번 망간, 망간이저의 상태를 살펴볼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재 광학 1000배부터 시작하죠. 네, 지금 이것은 광학 2000배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치 둥근 형태의 모기 눈알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모기 눈알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드래곤플라이, 잠자리 눈알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런데 망간을 둘러싸고 있는 저 작은 입자들, 둥근 입자들 사이에는 그 입자들은 무엇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네, 이것은 지금 현재 광학 4000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저 입자들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네, 둥근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원통 형태로 번데기처럼 이렇게 주름이 가 있는 것 보입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광학 만 배로 살펴보고 있는 거죠. 네, 불순물이 보이네요. 바깥 피부에 산화된 모습, 망간을 추출할 때 순원소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네, 지금 이것은 광학 2000배로 보는 것이죠. 좀 다른 것은 이제 깨져 있잖아요. 둥근 형태로 있는 것이 깨져 있습니다. 이거 광학 4000배죠. 4000배인데 자세히 보니까 좀 어딘지 형성이 되는 게 사각형도 아니고 아주 여러 가지로 깨져 있죠. 마치 주상절리 같이 느낌으로 번데기처럼 깨져 있습니다. 네, 보통 다이아몬드도 이런 구조가 좀 있을 때가 있어요. 지르콘이나 다이아몬드도 이런 형태가 있는데 망간이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는 흥미롭습니다. 주로 이제 김을 살펴봤을 때 김이 아름다운 크기에 망간이 많은데 이런 조직 구조가 김에서도 보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김 아시죠? 네, 그러니까 망간이 적절하게는 몸에 유익합니다. 그런데 뭐든지 과유불급 많으면 안 좋죠. 보석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 가지 면체로 되어 있는데요. 광학 2만 배로 지금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봅니다. 불순물도 좀 보이죠? 자, 저기에 2만 배 속에 아주 점같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저거는 불순물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망간의 바깥 부분에 보이는 건데요. 저게 원자라고 불러야 되느냐, 아니면 전자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자, 이 불순물과 함께 있는 망간의 형태를 이룬 것 말고 표면에 붙어 있는 작은 소립자들이 있잖아요. 저건 무엇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 부분에 망간을 보면서 지금까지 계속 다른 원소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약간의 지붕의 파도 같은 모양도 보입니다. 자, 저것을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요. 나중에 이따가 이름을 붙일 겁니다. 어떤 이름을 붙일까요? 자, 이거는 이제 광학 만배에서 차용한 건데요. 다양하게 이제 둥근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뒷면을 살펴본 건데, 저렇게 아주 푸른색에 있는 저것은 이제 산화 피막이 돼서요. 네, 녹이선 부분이죠. 망간의 이제 하나의 이제 좋지 않은 부분으로 다른 화학약품과 섞인 부분입니다. 근데 단순히 불순물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걸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될까? 이제 오늘 확신에 차서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최초 발견자로서 증명해낸 것이니까요. 원소 안에 있는 입자들을, 작은 입자들을 원자보다는 크고 나노 상태의 입자들이 있다는 거. 자, 그 입자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원자라고 부르기는 좀 큽니다. 원자보다는 좀큰것 같아요. 그러면 저걸 뭐 다양한 원자라 불러야 되느냐? 나노 단위의 작은 미세한 입자가 있는데 이렇게 산만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질서 있게 있죠. 알알이 박혀 있는 저 작은 입자들은 원자보다는 좀큰것 같고 다른 개념으로 붙여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초 발견자의 건의로서 보통 과학자들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넣는데 너무 제 이름을 가지고 또 넣는 것도 좀 어색한 것 같고 해서 그래서 나노 소현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임시 가명이죠. 그래서 나노 소현자라고 지금부터 원소를 이루는 구성 멤버는 하나의 원자 더하기 나노 소현자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